닭갈비랑 수제비가 땡겨가지고 둘 중에 뭐 먹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 엄청 많아 야 엄청 많아 수제비 다 먹어 맛있어 맛있는데? 볶음밥 하나만 주세요 볶음밥 예 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행당시장에 왔는데 그 닭갈비랑 수제비가 먹고 싶어가지고 둘 중에 뭐 먹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두 개를 같이 파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한국수도 파네 오늘은 닭갈비랑 수제비를 먹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가게 분위기가 되게 옛날 주막 같은 느낌인데? 메뉴판 메뉴가 되게 많다 양념 닭갈비 어? 낙지 닭갈비가 여기 있네 여기 또 그 수제비가 손으로 이렇게 손수제비라고 하더라고요 닭갈비 저 10인분이랑요 몇 인분? 10인분이요 10인분 채소는 조금만 넣어주시고 들어가나 모르겠다 저, 아, 안 들어가요? 고구마살이랑 떡살이 하나랑요 저거 항아리 수제비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양 많다 한 잔 어떻게 드실까요? 양이 많은데 맛있겠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들어가는 아 닭이요? 찌가 먹는 건 아칼지성이 되는 거 많이 먹어도 살짝 그 아무리 먹어도 살짝 안 찌네 냄새 와 너무 좋아요 사장님 냄새 진짜 좋아요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데? 사장님께서 3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졸업해야 돼 4인분, 5인분만 기억 안 나요 혼자서 4인분, 5인분 드시고 하신 분 있어요? 예 어, 오늘 제가 최고 기록이네요 기록이요? 누가 남는 거예요? 10인분 예 다 먹을 수 있죠 안주자는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저 참기로 끝내버려야지 13인분 아저씨 어릴 때 따면 뽀삐 두 그릇까지 먹었어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다 어 너무 맛있는데? 뭔가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낸 맛이라 해야 되나? 아 사장님 아 아니 아 괜찮아요 괜찮은데 오! 오! 연기가 사라진 것 같은데? 되게 더워 보이시는데 사장님이 세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아리 수제비다. 와, 항아리 수제비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장난 아니다. 와, 뭐, 양 엄청 많아. 양 엄청 많아. 1인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1인분이야? 너무 맛있겠다. 오. 너무 맛있네? 와, 맛있다. 이거 손수제비인데 너무 얇아도 좀 별로고. 너무 두꺼워도 밀가루만 많이 나는데 두께가 진짜 딱 적당하고 국물도 막 그 감칠맛이 장난 아니네 와 오늘 수제비랑 닭갈비 소원성취 닭이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국물이랑 같이 떠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뜨거워 이게 닭갈비가 이렇게 약간 물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떠먹으면 맛있어요 와 와, 수제비 싸먹어 맛있어
장난 아닌데? 와, 같이 딱 먹으면 그 수제비 감칠맛이랑 이 닭갈비 감칠맛이랑 같이 나요. 국물이랑 떠먹는 것도 너무 좋아서 불을 그만 끌게요. 자체만으로도 되게 간간하고 맛있어요. 근데 수제비 진짜 맛있다. 수제비에 닭갈비 조합. 김치를 하나 얹은 다음에 깍두기도 얹어, 깍두기. 아, 오늘따라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막 잘 어울려요. 근데 조합이 진짜 좋아요.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내가 또 좋아하는 쌀떡이네. 맞나? 쌀떡. 너무 맛있다. 오늘 배달 되는 것 같은데? 집까지 배달이 오려나? 없어. 대구와그래이러는데 너무 맛있어요. 생강 들어가죠? 고춧가루. 아, 카레 맛. 제가 생강을 잘 못 먹는데 맛있어요. 생강이 중간중간 살짝 한 번씩 씹히거든요. 그래도 맛있어요. 아, 이거는 밥 필수. 오늘은 자의적으로 밥을 볶아 먹겠습니다. 오늘 밥 필수예요. 수제비만 먹어도 맛있어, 사실. 깍두기. 감사합니다. 고구마 말고 감자살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자를 막 깬 다음에 이 양념이랑 같이 싹싹 비비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닭갈비는 일단은 닭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직접 와서 먹는 게 맛있어요. 와.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날은 턱에 구멍이 나는 것 같아. 와, 수제비가 진짜 끝도 없이 나와요. 양 진짜 많아요. 와, 끝도 없이 나와. 저희 할머니가 수제비 진짜 맨날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수제비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요만한 솥에다가 해주시면은 제가 거의 하루 만에 다 먹었어요. 그때 먹던 맛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거를 수제비에다가 닭갈비를 싸먹으면 또 꿀맛입니다. 감자! 감자를 여기다 싸먹는 거야. 아, 이거를 수제비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넣어. 아, 근데 수제비가 얼마 없어요. 비벼가지고. 수제비, 닭갈비. 닭갈비, 수제비. 이거지. 이거야, 이거야. 깻잎이 막 구겨져 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내가 술을 먹어야 양이 엄청나죠. 맛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맛없으면 못 드셔. 맞습니다. 사장님, 볶음밥 예. 하나만 주세요. 볶음밥, 예. 저 지금 하나 주세요. 제일 맺혀진 거, 그거는. 이야. 진짜 저렇게 잘하신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닭갈비랑 같이. 뜨거우니까 약간 퍼놓자. 한 그릇 딱 나왔어요. 고봉 한 그릇. 없어져 버렸어, 다. 너무 열심히 먹었나? 열심히 먹었나? 왜 머리가 띵하지? 이성을 잃고 먹었다가 정신을 차린 느낌이에요. 마지막 한 입.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다 먹었다고요? 우리보다 더 빨리 먹었죠.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